너무나 아름다운 그녀입니다. 날개만 안 달았지 정말 천사 같은 그녀 하지원 씨가 지난 주말 정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또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놀이를 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연 속에 신나는 놀이기구가 보이는 이곳은 바로 강원도의 원주 놀이동산입니다. 금방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이곳으로 아주 특별한 나들이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서울 아동복지센터 아이들 100명과 소풍에 나선 미녀스타 하지원 씨입니다. 네, 연예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오늘 소풍 왔는데요. 저희 한 4, 5년 정도 이렇게 팬분들하고 이런 뭐 조명에 있는 무대가 아니라 이렇게 야외에서 갖는 소풍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밴드로 소풍을 왔죠. 아이들과 손에 손을 붙잡고 본격적인 나들이에 나서는데요. 이날은 하지원의 팬클럽 하지원 1023 회원들도 같이 동행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올해도 또 저희랑 같이 소풍에 놀아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날 하지원 씨 외에도 카사 앤 노바와 신인 가수 조은 씨, 개그 콘서트 팀들도 함께 해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놀다 갈 거죠? 네! 네! 재밌게 한번 신나게 한번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무사하면 나요. 지금부터 아이들과 재밌는 소풍을 즐겨야 합니다. 떨려요. 제 놀이기구 잘 못하거든요. 사실 와이어도 되게 많이 타는데 정말 이를 안 물고 있어요. 맨날 혼났어요. 지금 긴장돼요. 유원지로 가기 위해서 여자아이와 함께 리프트를 타는 하지원 씨. 아이에게 놀이기구 설명도 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도 흔들어주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자상한 큰언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찾아간 곳은 바로 동물원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하지원 씨, 아이들과 함께 동물 구경에 정신이 없는데요. 더 신나합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는데요. 바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입장을 마치고 타기 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원 씨의 리얼한 모습을 담기 위해 취재진들도 놀이기구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자, 이제 놀이기구 돌아갑니다. 무섭다던 말은 거짓말이었나요?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카메라를 향해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렇습니다. 빙빙 무섭게 도는 놀이기구 위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촬영진들, 게다가 거꾸로 앉아있기까지 해서 촬영커녕 제 몸 가누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촬영진들에게는 순환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멀미나는데 거꾸로 서면은. 그 다음은 범퍼카. 하지원 씨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팬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뻥이에요. 좀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재밌는 건 좋아하고. 다 재밌었는데 디스코 팡팡? 그 제일 괴로웠어요. 저기 막 엉덩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 하지원 씨의 순환시대가 이어지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타봤는데. 범퍼카에서 팬들이 뭐 저랬다면 직후진 진행요원들의 집중공격이 계속됩니다. 진짜 재밌어요. 자, 우리 하지원 누나 괜찮으시죠? 안 괜찮아요? 또 돌린다. 그리고 또 돌린다.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행요원들의 괴롭히기는 계속됩니다. 쭉! 잠시 쉬는 시간 함께 간 개그콘서트팀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제2의 하지원, 하지마의 신봉선 씨에 이어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엉터리 법정 범죄 재구성팀이 개그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하지원 씨도 개그무대에 푹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아니 독일말은 그게 아니죠. 이어서 카사인 로바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두 명의 여성이 결성한 그룹입니다. 그러나 남성처럼 터프한 매력으로 자중을 완전히 사라잡았습니다. 태권도 또 대표 선수들이었어요.
가사에 넣어봐죠. 하단 언니와 언니. 아니 뭐든 하단 하단 언니야. 팬클럽 풍경 코로나 애들 있잖아요. 같이 좋은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불어서 좀 좋은 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됐죠. 그렇죠. 오랜만에 어린아이들과 또 노니까 저희도 동심의 세계로 또 돌아간 것 같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어서 저희가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팬들을 위해서 하지원 씨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붉은 악마가 되어서 꼭지점 펜스를 추는 건데요. 이게 딱 30분 연습한 거라고 합니다. 정말 잘 추죠? 재미있어요. 모든 행사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하루 종일 하지원 씨와 봄 소풍을 즐긴 아이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원 씨도 하루 동안 정이 든 아이들과 헤어지기 뭐 싫은 건지 눈물을 흘렸는데요. 저도 코끝이 찡해지는 모습입니다. 눈물을 닦고 아이들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보는 하지원 씨. 흐르는 눈물을 닦아도 멈출 줄 모르고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를 좀 낯설어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놀아줄까. 근데 제가 오히려 끌려다니면서 예. 네, 그리고 정말 막 이렇게 아기들이 안길 때도 이렇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착 제 가슴에 너무 퍽 안겨가지고요. 제가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따뜻했고 그러니까 뭐 언니나 이모 막 이렇게 그냥 조카들처럼 너무 좋았어요. 보육원 아이들은 떠나고 난 뒤 팬클럽 회원들이 끝까지 남아줘서 시원한 물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총만으론 모자랐는지 물호수를 들고 나타난 하지원 씨. 그러나 결국 팬들에게 된통 당하고 맙니다. 아우 시원했겠어요. 모든 시간이 끝나고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주가 조작 무혐의가 된 하지원 씨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었고요. 안 좋았던 게 그 전날 또 해결도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힘들 때 제 힘이 됐어요. 울지 마! 울지 마! 다 울어요. 너무 고맙고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힘든 일을 해결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워뒀다는 하지원 씨 앞으로도 선행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와 함께 이렇게 소풍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원이는 또 건강하고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